기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1시였죠. 라이브 끝나고 이제 새벽 1시에 스카이브치 캐피탈 비트코인 펀드 2차 모금에 대한 그 설명회 줌으로 진행됐는데 그거 다 들었고요.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 좀 드리고요.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느냐,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만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 변동성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윙클보스 형제 중에 하나죠. 타일러 윙클보스의 트위터 지금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이란 것은 여러분 그냥 뭐 금으로 쉽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비트든 이더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접한 이런 코인들은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클라우딩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돌리는데 하나의 그 보상 개념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코인이 그래서 그만큼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음에 따라서 가치가 바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금 우리가 매기는 건데, 그 적정 가치랑 현재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게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창기 시장은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사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윙클보스도 보면은 비트코인은 골드 2.0, 그리고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아마존 클라우딩 컴퓨팅, 뭐 파일코인은 뭐 저장성 탈중앙 뭐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탈중앙화된 세대로 넘어가는 지금 기점이 있는 거죠. 아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중앙화된 세상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별로 불편도 못 느끼고 하지만은, 이제 뭐 시대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돈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이죠. 다른 게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큰 돈이 지금 어디로 간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내려오면은 뭐 25,000달러까지, 뭐 22,000에서 25,000달러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 정도로 지금 뭐 내려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뭐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뭐 간다면은 아마 이때는 다들 좀 많이 줍지 않을까. 다들 왜냐면 어제도 라이브 보니까 이때 다 노리고 계신 분 많더라고요. 근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란 거는 뭐 정답이란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피터 시프라는 사람은 금 찬양론자입니다. 비트코인을 싫어하죠. 근데 아이러닉하게도 자기 아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뭐 그냥 매수세, 기관들이 매수하니까 매수하는 건데 언젠가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거면 무너질 거다, 그땐 늦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비트가 오르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금 찬양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타일러 윙클보스 들어가면은 또 이제 누가 이렇게 설명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인플루언서, 트위터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스피커들이 자꾸 트위터에다가 비트는 어떻고 이더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한국말로 미세 전략인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사장도 원래 금 비관론자였잖아요. 회의론자였는데 찬양론자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추세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속보로 나왔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택한 SEC 의장은 친암호화폐적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와 리플사와의 그런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XRP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의장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통화감독청 브라인 브룩스, 트럼프가 5년 동안 이제 통화감독청장으로 임명했던 거 좀 불안불안하다 싶더니 뭐 그만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물갈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민주당 쪽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친암호화폐적인 이런 인사들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돈을 더 푼다고 하죠. 지금 계속 뭐 600불 뭐 풀고 또 푼다고 하던데 아마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왜 변동성이 심하냐. 현재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는 저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제가 뭐 그
페이스북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렸던 게 있긴 있는데, 정말 큰 기관들은 언제쯤 들어오냐면 요쯤에 들어옵니다. 벤처 캐피탈 뭐 시드 투자자들은 요 정도 들어오고,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옛날에 페이스북 투자할 땐 요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거뒀던 거고,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죠. 근데 왜 큰 자본들은 왜 초창기 때 저기 떼돈 벌 텐데 안 들어오냐. 아유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엎어지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에게는 히스토리가 필요하죠. 과거에 어느 정도 좀 성장했던 이력을 보고 이제 큰 기업들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히스토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걸 선호하겠죠. 그 지금도 사실은 빨라요. 지금도 빠른 편이고, 좀 더 성장해야 하지 않을 것 같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또 뒷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얘기했죠. 이제 기관들 자꾸 언급을 한다고요. 작년 12월이었어요. 2020년 12월에. 이제 기관들 비트코인 들어온 거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에서도요. CIF 최고 투자 책임자하고 그리고 CEO 둘 다 비트코인에서 아주 좋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 아시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10.9% 인수해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스카이브시 비트코인 스카이브시 비트코인에 나왔던 자료, 어제 그냥 슬레드 자료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린 건데, JP모건 여러분 얘기한 거 방금, 이제 기간 들어온 거 이제 시작됐다.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에서 얘기하기 금보다 훨씬 더 기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전통적 대안에 대한 불신을 확대함으로써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통적 자산에 대한 불신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과 이제 비트코인을 자꾸 기관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갖다가 기관에서는 갑자기 세계 최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습이 아예 다르죠. 금 공급은 거의 한 1차 곡선으로 우상향하는 것 반면에 비트코인 공급은 초창기 때 확 오르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거의 한 뭐 90% 넘은 것 같은데요, 거의.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미세하게 이제 점점 공급이 되고, 왜냐하면 2100만 개 한정이잖아요. 더 이상 채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이쪽으로 오면, 한정된 자본 안에서 많은 자본들이 온다 그러면은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또 금하고 또 비교하는 거, 자꾸 비트금 이게 비교하는 의도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금만큼 가려면은 1비트코인당 53만 5천 달러가 된다는 거죠. 뭐 한국 돈으로 한 5억이 넘겠네요. 5억에서 한 6억 사이 되겠네요. 이게 이번이 다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입니다.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갔을 경우입니다. 자, 아까 S커브에 대해서 아까 잠깐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스카이브리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처음에 최초 나왔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았고,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인 10%가 비트코인 소유했고, 10년 뒤에 한 2029년쯤에는 미국인의 90%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카이브릿지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리 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도 10%밖에 안 되고 초창기다. 많은 사람들이 채택할수록 그만큼 변동성은 나중에 적어지겠죠.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변동성은 적어지고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모든 게 갖고 있으니까. 투자라는 것은 내가 희소한 것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남들이 그것을 갖고 싶다고 열망할 때 점점점 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가치는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통화량입니다. M2 통화량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연방 부채 현황입니다. 2020년 들어가지고 엄청 급상승했죠. 이제 현재 통화 근데 그 속도 이런 걸 보시면은 엄청 안 돌고 있죠. 그럼 이 풀린 통화량들이 이번에 뭐 민주당 만약에 저거 이렇게 좀 돼가지고 움직인다 쳤을 때, 뭐 자꾸 트럼프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일단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금 이제 풀렸던 돈들이, 억압됐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어떻게 될 것이냐면, 최저임금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만 임금 올려주나? 아니, 그렇지 않겠죠.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 차등을 둬야 되니까 임금의 핵심은 차등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또 다시 또 돈이 또 돌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과연 높아진 소득과 인플레이션 이런 걱정들이 사람들은 이제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칭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올해 저는 그래서 참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카이브리지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 그 펀드 만드는 스카이브리지 같은 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막 그레이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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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아마 그 6개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마 기간 만료되면 이쪽으로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투자 메리트가 좀 스카이브리지 나름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처럼 20, 30% 비트코인 프리미엄도 안 먹고 똑같은 돈을 내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홀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펀드 관리, 피델리티에서 관리하고 EY에서도 감사, EY에서 감사를 하고 이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그냥 뭐 이상한 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사람들이 신뢰를 해가지고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레이스케일 매출이 좀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레이스케일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모금이 되잖아요. 양쪽 합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기관의 움직임 여러분 좀 더 멀리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우리는 여기 아직 10% 이쯤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